안녕하십니까.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어디? 기념관. 박정희 일로 올라갑니까? 일로요? 아유. 한번 올라가 봐도 되니까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저도 그쪽으로 박정희 대통령 가해 추모관. 아, 저 써 있네요. 추모관이라고. 근데 정치계에 있는 저희는 몰랐죠. 근데 그냥 우리 전 시간을 안 불편하다는 분도 영국당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. 네, 이따가 올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공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절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강아지들이 마중 올라왔고요. 날이 풀리니까 더워져. 이 절 분위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. 날씨가 오늘 굉장히 푸근하네요. 신발 신고 다 신발 신고 다
굉장합니다. 이 안은 한 동기가 저를 인도하셨어요. 예. 그래서 내가 늘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다가 이렇게 좀 출산할 때 멋있게 되겠다 하고 꿈이 됐습니다. 두 분을 저렇게 잘 모셔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는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제가 오늘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 되려고 했더니 제가 좀 일찍 내려왔어요. 그래서 운동사 가서 주지선이 선생님 뵙고 가야 되겠다. 오늘 정말 잘 왔네요.
대통령.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을 저를 잘 모셔주셔서 2016년도에 모셨거든요. 사진들도 우리 못 보던 사진들도 많아.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? 예, 예. 이 사진은 많이 안 알려진 사진이네. 이 사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진이네. 네네. 제가 이제 왜 또 하는 특별히 있습니다. 예. 오, 저 사진도 처음 봐. 처음 본 사진이 이렇게. 우리 사진 전시할 때도 선생님한테 사진 좀 몇 개 빌려서 이 사진은 처음 이런 사진은 참 좋잖아, 그지? 이거는 예천의 그 같은데? 그거죠. 우리보다 스페이스 더 많은 거 보고 있어요. 잠깐 좀 하고. 저 사람이 처음 봤는데. 저렇게 겨울에 저를 찍은 사진도 못 봤던 사진. 저 사진도 못 봤던 거죠. 대표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. 못 봤던 사진이 되게 많아요. 그러네. 전시회를 가도 유치원에 사진이 많지 않거든요. 그죠? 옛날에 공무원통일. 글자도 잘 쓰셨어. 사회정의공무원통일.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. 네? 우리 공화당은 똑같은 거 아니야?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.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, 제가 앞에 계신 분들 다 가봤다고 했는데, 제가 제일 유명한 게 유림무안. 선생님 강상 장관, 요 손자. 네, 요분 손자. 네. 우리 저 내 방에 있는 걸 하나 팩방 떠서 보내드려야 되겠다. 어? 글자 하나, 대통령 친필. 그거는 없네. 그거는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철강에 대한 의지가 워낙 많으셨다고. 철강은 분명히. 이런 사진. 이 사진도 잘 알려드리죠. 저도 많이 땡겨봤는데 제가 이거 말고 또 이 사진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한두껍 정도 돼 있는데 이거 수시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. 저는 저 사진은 앞으로 우리 이거 한다고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.
이야, 여기 사진도 많고. 이 사진도. 진짜 젊었을 때. 정말 엄청 절실한 너무 귀엽다. 시장이 저 사람 시민 바람이네. 시민입니다. 시민 바람이네. 김학의도 사람은 괜찮은데 김무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아이 저하고 친했는데 엄청 큽니다. 이제 저 이렇게 해서부터 이게 다 판이었었는데요. 네. 2000년도에 네, 요리사하기로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네, 우리 또 잘 하시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우리 저 수님이 다 채택하신 분이 직접 뭐 포그랜드 하시고 제가 말했습니다. 직접 만드셨다니까. 여 포그레이그 세대 다 갖고 있습니다. 직접 오십니다. 다 벽돌 하나하나, 뭐, 세미터 하나하나, 다 대리석 하나하나. 저도 내려가는 길이 있다. 아, 열이 내려. 네. 얘가 M인가 보다. 법상에 안내하는 M입니다. 제일 먼저 반갑게 올라오던데. 우리 동기도 다 오시라 그래서 여기서 기념 촬영 하나 예. 교수님 모시고 힘이 들어오세요. 그 충무관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자리 잡아서 한번 찍어보세요.
여기 이거. 있다. 자, 들어오세요. 여기 내려오세요. 우리 GSA라는 거. 우리 GSA라는 거. 아, 지장도 살림 나오게. 이게 잘 나오지 않는데. 그렇지. 이만 옆에서. 네, 놈이. 이게 좀. 이거 사진 찍은 거 보내주는 거예요, 여기? 예. 네, 이렇게 보내주세요. 종영이 아무튼 빨리 개요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이건 너무. 정렬 좀. 아니, 이거 다 쓰시면 돼. 앞에 서서 하는 거. 안 보이네. 어? 아니. 여기 그저 등을 하나 좀 달고 살 수 있도록 좀 하세요. 예, 예. 대통령 체육위원 등을 하나 좀 모셔주십시오. 예. 오늘 이렇게 영평사의 선생님 뵙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을 이렇게 잘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안성에 오시면은 꼭 여기 영평사 와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 추모관도 보고 또 큰 스님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스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 올렸습니다. 자, 우리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합장하고 사진 한 장 찍을게요. 빨리 오세요. 다들 오세요. 다들 오세요. 다들 오세요. 천천히. 자. 데리고 왔습니다. 오시고 왔어요. 박기영 팀장 얼굴 가린다. 박기영 팀장 얼굴이 잘 안 보인다. 감사해. 스님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영평사에 2000년도에 1월 달에 이곳에 터를 마련해서 이 터가 김유신 하랑무공하신 김유신 장군 아시죠? 장군님께서 여기 하랑무공 훈련 장소입니다.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. 근데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곳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고인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택한 겁니다. 그래서 손수로 이게 다 산이었었는데 이 손수로 제가 이제 퍼플을 직접 연전해 가면서 하나하나 기술을 마련해 가지고 이 추모관은 2015년도에 방문했습니다. 그래서 그 3층은 어느 누구도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출가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연에 내가 이 자리를 추모관을 모시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영평사 근선인 뵙고 특히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을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런 추모관을 해주신 우리 큰 스님한테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동원에 계시잖아요. 네. 차 운전하고. 괜찮으세요? 네? 어? 네, 괜찮아요. 병원에 계세요. 뼈만 괜찮으신 분. 링겔줄도 안 묶고 있어요. 네. 한 머리 좀 꺼내고. 병원, 병원생. 네, 이거 누르고
아니요. 시간이 있어서 성형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데가 있다라는 장봐야 되니까 골일보 보고 준비해라. 얼른 버스 타세요. 이제 장보러 갈게요.